윤서가 질문한, 주윤서 학생이 질문한 that에 대해서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은요, 영어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지시.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건 지시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that is my brother. 그러면 저게 내 남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 that가 가리키는 게 my brother를 가리키고 있죠. 그 식에서 안 써지네. 형용사는 이런 거예요. that, 그래서 that person, 저 사람이 is my brother. 내 남동생이야. 뭐 비슷한 말인데, 보면은 앞에 거에, 위에 거에 that은 저 사람은 my brother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that person은 my brothe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 꾸며주고 있으니까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that의 지시에 관련된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게 지시라고 했죠. 두 번째 that이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접속사 that이 있어요. 접속사 that은 뭐냐면은 접속사 that은 that을 쓴 다음에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라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와요. 그러니까 빠진 말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빠진 말이 없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거예요. 대시 쭉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접사 대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생략도 가능해요. 글씨가 이렇게 잘안 써지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I 뭐합니까? Think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요? That ER를 생각한다고요. I think that he's crazy. 뭐 걔는 미쳤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럼 걔는 미쳤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없죠. 걔는 미쳤다라는 주어, 동사, 주격보어라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이 문장을 이 대시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해요? 생각해요. 뭘 이거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때 대신 목적어니까 그쵸? 머리에 해당되니까 목적어죠.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 뒤에는 빠진 말 없죠. He's crazy. 완벽한 문장이 왔죠.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완벽한 문장이 오고 뒤에 빠진 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that은 어떻게 한다? 생략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접수사 대시예요. 그러니까 I think he's crazy라고 해도 that을 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접수사 대시예요. 세 번째, 또 대시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that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빠진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빠진 말이 있어야 돼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여기 빠진 말이 that으로 옮겨간 거잖아. 자, 예를 들어가지고 I saw her that 뭐랄까요? That was crazy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말 있다 해봅시다. 그냥 누가 내가 뭐 했어? 봤어. 뭘그 여자를 봤어. 어떤 여자예요? 미친 여자죠. 이게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that 뒤에 볼게요. 동사 나왔네. 주어 빠졌죠. 그게 완벽하니까 빠진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죠. 빠진 말 있고, 빠진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that은 생략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이거 주격이죠. 생략 불가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어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목적격 같은 경우 생략이 가능하죠. I saw her that he loved 이런 말이 있다 해봅시다. 누가 내가 뭐 했어? 봤어요. 뭘그 여자를 봤어? 어떤 여자야? 그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인 거죠?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that 뒤에 볼게요. he 주어 그쵸? loves 사랑했대요. 뭘 목적어가 지금 이 앞으로 간 거죠, 그쵸?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반드시 빠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접속사 that 아까 얘기한 2번에서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걸 이해해야 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that예요. 자, 네 번째 보면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 있죠. It, that 강조구문.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she found the key.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열쇠를 찾았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 it was 예를 들어서 it was her that found
the key. 문장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4번. It 강조하는 말, that 강조구문. 다른 예문을 들을게요. 자, 이때 강조구문. 좋은 예가 생각 안 나나? 자, 가만히 있어봅시다. 한번 문장을 좀 찾아봅시다. 자, it that 강조구문 예문 한번 좀 찾아볼게요. 좀더 좋은 거.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I, 예를 들어서, met, 복적격으로 하자.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어제 그 여자를 공원에서 만났대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여자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은, it하고, it was her. 그 여자였습니다. 뭐가,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여자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이에 her를 집어넣고 나머지 쭉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강조 문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it was yesterday that I met her in the park.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자기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때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 그때의 at that은 강조의 대시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구문. it는 뭐 뜻이 없는 거죠. 그 여자였습니다. 뭐가요?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다. 뭐 이런 뜻이니까 it는 여기서는 특별한 뜻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이게 이제 강조의 대시예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윤서가 이제 물어봤던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동격의 that은 자 동격의 that은 일종의 뭐냐면은 이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he fact that she was late again made her boss angry 뭐 이런 말이 있다 봅시다. 누가 사실인데 사실 어떤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늦었어요. 다또 늦었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요게 주어인 거죠. 늦었다는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보스를 승질을 나게 화나게 만들었다. 능성입대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자 보세요. The fact 이게 만약에 that 뒤에 볼게요. 누가 색깔을 좀 바꿔보세요. 누가 She가 뭐 했어요? Was late. 늦었어요.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죠.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 그럼 접속사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 여자 늦었다는 사실 얘랑 얘랑 눈이 성립됐잖아. 이게 동격의 대시라는 거예요. 꾸며진다는 것보다는 동격의 대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 자,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까 우리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he woman that I Love, will go to France. 뭐 이런 말 이따 해볼게요. 누가?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쵸? 이거 일단 비슷해 보이잖아. will go 갈 거래요. 프랑스로 갈 거라 이런 얘기인데, 이 that 해볼게요. 누가? 자, 이거 색깔 더 바꿔볼까요? 누가? 내가 뭐에 사랑해. 머리 빠졌지, 목적어가 빠져서 앞으로 갔죠? 이때 that은 뭡니까?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때 that은 뭡니까? 동격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빠진 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빠진 말이 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볼거 없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느냐 아니면 빠진 말이 있느냐 그거를 보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at의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